오늘 뉴시스 2024년도 6월 18일자 기사네요. 김기현 전과자 이재명 전직권에서 퇴출시켜야 라는 기사입니다. 망나니 정치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할 구태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시켜야 할 대상은 바로 전과자 이 대표라고 밝혔습니다. 아 정말 더민주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 독재가 지금 요즘 이 시대에 무슨 독재입니까? 옛날 전두환이 박정희 정권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공개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된 녹취 파일을 거론하면서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이를 보도하는 언론에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하면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을 가지고 애완견으로 갔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불리한 말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참 당대표감이 아니죠. 그러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며 짜고 치는 듯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당원들이 그러죠.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며 억지스러운 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주 삼권분립의 뭐 원칙 모두 기본을 다 무너뜨리네요. 좀 거대 야당을 뽑아놓으니까 이따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막가파시 기고만장에 도취돼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에 대한 특검과 검사 탄핵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든다며 수사기관 무고죄로 신설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의 거짓과 위선,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상식 이하의 법인식, 그리고 망나니 같은 언론관까지 자유민주국가의 정상적인 민주정당에서 볼 수 없는 해괴한 장면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가뜨리는 이런 망나니 정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라며 국민의 상식을 희롱하고 법치를 조롱하면서 국회와 정당의 권한을 개인 사유물로 악용하는 이 대표는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할 구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주 바른 말 했네요. 아주 속이 시원하네요. 참 나의 정치 코멘트는 이재명의 주장이나 막말은 그의 군산 후원 연설에서 보여주었듯이 대통령 후보로서는 야당의 당대표로서 격이 떨어진 수준 낮은 저질스러운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주장대로 이재명의 막말은 망나니 표현이 매우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늘 뉴시스 2024년도 6월 18일자 기사 김기현 전과자 이재명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